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를 맡은 김어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의 설치와 사용법, 실습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윈도우와 크롬이 필요합니다. 목차는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를 소개하고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과 특징, 그리고 장단점, 마지막으로 실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란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진 프로 소프트웨어 비디오 편집기입니다. 시각화된 스피드 램핑, 건전한 모션 에디터, 부드러운 컬러 그레이딩, 스튜디오급 오디오 편집에 익숙한 소프트웨어입니다. 60개 이상의 전환 사전 설정, 비디오 효과, 분할 화면, PIP 모드, 녹색 화면 등 티에 맞게 사용자 정의를 할수 있지만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는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편집할 수 있는 뛰어난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롬 화면에서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하고 설치에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정보를 스캔하자는 화면이 뜰 것입니다. 거기서 하드웨어 스캔을 클릭하고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작업 화면이 오픈됩니다. 비교적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보다 간단한 설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는 세계 유일한 GPU 가속 비디오 처리 소프트웨어입니다. 레벨 3 하드웨어를 가속 최대한 첨담하는 전체 GPU 가속화된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장시간의 최종 작업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짧아지더라도 비디오는 여전히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도 하니까요. 다음으로 호환성에 관한 특징은 아이폰, 고프로, DJI 카메라에서의 HD 비디오 프로세스 등 모든 장치 간의 호환성에 대해 단 하나의 제품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은 안정적이고 편리하다는 것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변환이 있습니다. 수제 및 복사 방지된 상용 DVD, ISO, CDR 디스크 이미지 및 DVD 폴더가 지원이 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변환을 지원하고 복잡한 트랜스코딩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비디오 파일을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도구 상자를 사용함으로써 편집 및 변환 프로세스가 부드럽고 빠르며 사용자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초보자도 비디오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용자가 비디오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원본 및 편집된 비디오 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것. 이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치에서 대형 4K HD 비디오 촬영을 처리하는 전문가가 프로세스를 보다 빠르게 만드는 일괄 트랜스코딩을 지원합니다.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는 무료 평가판은 5분의 8까지만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5분 이상으로는 1년간 30달러의 유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다음으로 공동 작업, 소설 공유, 미디어 오버레이, 브랜드 오버레이, 오디오 툴 등과 같은 일부 기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의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명을 설정을 해주고, 저장할 위치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상도와 프레임률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프로젝트의 파란 클릭 화면을 누르면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파일 동영상 혹은 사진을
2번 화면을 클릭하여 블러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작업하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 화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이 하고 싶다. 분할이 하고 싶다고 하면 영상을 클릭 후 분할을 해주고 남는 부분은 삭제를 하면 원하는 부분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영상도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할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오디오를 넣어줍니다. 준비된 오디오를 넣겠습니다. 이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트랙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과 똑같이 맞춥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밋밋한 영상에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에는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기능도 겸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효과 트랙에 다양한 효과들을 넣어줍니다. 확인해 볼까요? 훨씬 입체적인 비디오가 완성되었죠?
제목도 한번 넣어봅니다. 식으로 자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의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위에 올리면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효과가 이렇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 동영상을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하여서 원하는 파일 경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 비디오 브이로그 작업한 영상이 저장이 되었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상도 높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급 소프트웨어로 인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비디오 프록 브이로그 실습을 최종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